안녕하십니까 현영감 목사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베델 신앙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 나누도록 하죠. 네, 네, 어, 베델 신앙은 우리 믿음의 틀을 만들어 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믿음의 틀을 만들어 주셨다.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 어, 베델이라는 곳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루스 땅이에요. 원래 땅 이름은 루스 땅이죠. 근데... 야곱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에서와 야곱 쌍둥이가 있었는데, 야곱이 장자권을 갖기 위해서 에서를 속이고 그가 장자의 복을 받게 되죠. 그것을 알게 된 에서가 야곱을 이제 죽이기 위해서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그때 럴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이제 살리기 위해서 피신을 시키죠. 그 피신을 시키는데 어디로 보내냐 하면, 그 자기 친정 오빠가 있는 라반의 집으로 어, 야곱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럼 야곱이 그 집을 떠나서 라반이 있는 곳에까지 이르기 이다 이르, 아람까지 가려면 약한오늘날 말하면 한 300km 정도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근데 야곱이 사실은... 집을 떠나서 엄마의 품을 떠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야곱이 이제 진짜 믿고 의지했던 부모의 곁을 떠나서 이제 홀홀 단신으로 이제 봤다는 아람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가 이제 그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이제 루스 땅에 이르러서 잠을 자게 되는데, 그때 하늘부터 창이 열리고, 그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사닥다리로부터 천사들이 오락내리락하는 그 광경을 보면서 아담이 자기 생애 최초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는 장소가 바로 이 루스 땅입니다. 그러니까 루스 땅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그가 창세기 28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여기 계신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 내가 이제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무사히 외삼촌의 집에 갔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세 가지를 하겠습니다. 하고 세 가지 소원을 드려요. 그 이제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까지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나를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베개를 삼았던 이 돌을 쌓아서 하나님의 집을 짓겠으며,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신앙의 어떤 모모 그 법이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모범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일대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돼요. 인격적 관계. 그 인격적 관계는 뭐냐?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을 창세주로, 창조주로,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금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 가기 싫은데 엄마에게 이끌려서 카우 가가지고 그냥 놀다가 집에 오는 어떤 신앙보다는 놀이터의 개념 뭐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을 거예요 아마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했는데 을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루스 땅에서 그가 천공분이 열리고 그곳에서 사닥다리에 내려서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 고백이 진정 우리가 크리스찬에 대한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면 그러나서 어떻게 됩니까? 야곱은 두 번째로 내가 돌베개로 메웠던 이 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그땅 이름을 벳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히브리어로 벳 하면 집이라는 뜻이죠. 하우스. 엘은 하나님을 뜻하니까 결국 벳엘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예, 신앙의 어떤 메커니즘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받은 모든 복에 십의일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창조주로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 내가 하나님의 집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섬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든, 건축을 하든,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봉사를 하든, 희생을 하든, 하나님의 집에 봉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교회는 우리가 성전에는 두 가지가 있죠. 인비집을 처치했고 비집을 처치인데 결국 뭐냐?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거죠. 베데리라는 거는. 그리고 내삶 가운데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고 그것 중에서 십의 일조를 하나님 께 드리는 삶. 이것이 신앙의 모범이에요. 모델이죠. 이것을 벗어날 것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자, 그러고 나서 야곱은 그 땅을 이제 벗어나서 바다 마람에 가서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생활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가득 모든 자녀들, 4명의 와이프와 11명의 자녀들, 나중에 이제 한 명이 더해져서 벤자민이 더해서 12명이 되죠. 그 사람, 그걸 모든 주신 복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데, 그에게 있을 가장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되는데. 큰 숙제 해결해야 할 숙제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집에 돌아오는데 애서가 아직까지 도 원하의 칼을 갖고, 갖고 있으면 집에 돌아와야 아무 의미가 없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식소들과 식구들을 뒤로 하고, 야복강가에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게 야곱, 야곱의 야복강의 기도예요. 거기서 천사와 시름하죠. 이 문제 해결을 무슨 문제냐 애서와 화해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천사와 야곱이 씨름을 해야 되죠.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이 하도 붙들고 늘어지니까 그의 환도뼈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환도뼈를 쳤더니 그가 환도뼈가 무너져 무너지고 그리고 무너졌음에도 꼭 붙들어 늘어지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그래 네가 이겼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게 되죠. 그리고 야곱이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그가 일어났더니 그때가 새벽이에요. 절뚝거리면서 그의 가족 쪽으로 가는데 그쪽에 해가 돋는데 환한 해가, 해가 떠올랐다. 이스라엘이 되면서 그 이스라엘, 야곱의 앞에 큰 하나님의 예, 그 희망의 태양이 솟아오른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 그곳의 이름을 야곱과 천사와 싸워서 그그그땅 그 이름을 분이엘이다 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이엘은 영어로 페니엘이라고 하죠. 페니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뭐 분이엘 합창대단도 있고 막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해야 되는게 분이엘. 부니엘. 분이엘은 오늘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죄인은 원래 하나님의 의인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인인 하나님,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얼굴을 다 가려야 됐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다 죽었어요. 하나님 본 사람은. 그런데 야곱이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그땅 그 이름을 분이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는데도 내가 죽지 않았다. 그래서 그땅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그죠 그리고 그 다음날 그가 에서와 만나서 화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가 그곳에서 에소와 만나서 화해를 하기도 자기 인생에서 숙제가 풀렸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 루스 땅에서 하나님 앞에 세 가지 서원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그것을 반드시 서원은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약속이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나의 아는 내 와이프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어머니의 하나님. 우리 뭐 삼촌의 하나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돌베에 했던 돌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집을 짓겠다 그랬죠. 단을 쌓겠다는 거죠. 근데 야곱이 그걸 안 해요. 자기의 평생의 수건인 에서와 화해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가 아버지가 있는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곳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가느냐? 수꽃이라는 걸까요? 수꽃은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에요. 그 주변에 누가 살고 있냐하면 한몰의 아들 세겜 세겜 땅에 한몰이 한몰 사람들이고 세겜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세, 세, 세겜 땅에 한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수꽃이라는 곳에 그가 정착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야곱을 통해서 신앙의 모범을 만들어야 되는데. 야곱이 안 움직여 그냥 숫꽃에 안주해버려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해결, 문제 다 해결됐잖아요 인생의 문제 해결됐잖아요 이제는 풍요로워 가진 것 많고 자녀들 잘 자라고 그 숫꽃이라는 것은 너무 풍요로운 것이고 거기 안주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야곱을 치셔요 어떻게 치느냐 야곱의 딸 디나가 한몰에게 겁탈당하는 사건 을 아시죠? 그 사건을 일으키셔요 하나님이 야곱이 베델로 가야 되는데 가서 뭘 줘야 돼요 하나님 집을 줘야 되죠 근데 베델로 돌아가지 않고 숲곳에 안주하니까 하나님이 디나가 겁탈당하는 사건을 일으켜서 야곱이 움직이게 만들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디나가 겁탈당하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형제들이 아, 그 아들들이 함몰에게를 가죠 가가지고 네가 만약에 디나를 와이프로 가지려면 세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할례를 시켜라. 남자들을. 그럼 우리가 딸을 죽여요. 그것도 우리 동생을 죽여요. 여동생을 죽였다. 그렇게 속이죠. 그래서 그 세겜 사람들이 전부 다 할례를 하고, 밤에 끙끙 앓고 있을 때, 밤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죽여요. 근데 그 세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는 다른 이방인들이 이방족족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한몰이 야곱의 아들들에서 완전히 몰살당했다는 소리를 듣고 그 주변에 있는 연합하고 있던 종족들이 야곱을 치러 들어옵니다. 근데 창세기 35장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려서 야곱이 도망가는 걸못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때 그런 사건이 터졌을 때 무엇이 잘못됐지? 비로소 자기 자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그때 비로소 자기가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루스 땅에서 했던 베델의 성원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를 지금 베델로 보내시길 원하는구나. 그래서 자녀들을 전부 다 옷을 갈아입고 목욕을 시키고 재개시키고 그리고 가지고 있던 모두 우상을 다 버리고 야곱이 식족들을 다 데리고 베들로 갑니다. 베들로 가서 비로소 거기에 하나님의 단을 짓게 돼요. 창세기 35장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비로소 야곱이 베델에 베델에 단을 지었더라. 하나님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곳 땅 이름이 뭐라 그냐면 엘베델이라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 또 뭐라고 다른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그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라고 작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복 강가에서 문제를 해결해 준 이후에도 야곱을 이스라엘의 이름을 줬지만 이스라엘 이름으로 불리지 않아요. 계속 야곱이라고 불러요. 왜? 하나님의 서원의 약속을 지켜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모든 식조들과 자기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데리고 다시 루스 땅에 가서 베들에 가서 하나님의 단을 산 이후에 비로소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얻게 되는 거죠. 그들을 통해서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열두 자녀를 통해서. 네. 그래서 이 베들이라는 베들 신앙은. 오늘 현대 교인들에게도 중요한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약의 신앙을 형성시키는데, 신앙이 모범이냐, 모범이, 믿음이 뭐냐? 그러면 이세 가지만 정확하게 하면 돼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집을 늘 섬기고, 내 스스로가 내 육신이, 너의 것은 내몸의 육신은 너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죠 성년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6장 1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들의 몸은 성년의 전이다 네. 그러니까 내가 보이지 않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되어야 돼요 내가 그리고 12일주를 드리는 거죠 그게 이제 얼마만큼 중요한 신앙이냐 면 솔로몬이 어,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통합왕이 됩니다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데 솔로몬이 주, 주, 그 생전에 있을 때 솔로몬은 너무 한 일이 많아요. 어, 나라를 통일을 통일 왕국을 이룬 것뿐만 아니라 성곽도 쌓아야 됐고 그 다음에 그 성전도 건축해야 됐고 그래서 백성들을 노역을 너무 많이 시켜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어, 솔로몬에게 반기를 일으켜요, 들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의 노고를 좀 줄여 달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게이 사람이 이집트로 도망갔다가 솔로몬이 죽,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 이어서 왕위를 이어받은 르,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솔로 여러왕을 찾아가서 요구를 해요. 백성들의 고역이 너무 심하니까 당신이 왕이 되면 백성들의 그 고역 노역을 줄여 달라고. 그때 르호보암이 뭐라 느냐 알았습니다 하지 않고 그러면 내가 우리 대신들한테 한번 물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대신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연세가 많이 든 사람들은 대신 신하들은 예그 요구를 들어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많은 일을 했으니까 이제 좀 쉬게 합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아니다. 무슨 얘기냐?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노역을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자기들과 자기가 함께 자라는 그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만 들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요구를 묵살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열 부족을 그종그 그, 그, 종족을 힘을 합해서 북 이스라엘을 만들어요. 그리고 남쪽에는 솔로몬의 아들을 르호보암 루오보함, 르호보암과 그다음 벤자민 지파만 해가지고 남 유다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이 되죠.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 그 때, 예루살렘, 그, 남유다에는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이 지어졌기 때문에 신앙의 구심점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여로 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만들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성들의 신앙을 하나를 묶을 수 있는 본 것, 점이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백성들이 절기 때만 되면 남쪽으로 내려가, 자꾸만.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여러 보아함이 여기에다 여기에다도 예루살렘과 같은 성전을 만들어야겠다 되 그가 생각하는 게 베데리예요. 그래서 베데를 그쪽으로 옮깁니다. 데 결국은 실패해요. 북이스라엘은 AD, BC 577년에 아수르에서 이제 완전히 망하야 되고 남 유다가 이제 나중에 BC 586년도에 느부가네살 왕에게 이제 망에 왕에 대해서 이제 바벨론 주수가 이제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만큼이 베델의 신앙은 중요한 거예요. 오늘 현대 교인들에게 있어서도 이슈랄 신앙의 유대인들의 그 신앙에 있어서도 왜 모든 신앙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갖는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 바로 세 가지예요. 나의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그런 그 체험을 많이 하게 되죠. 신앙인들이 자기 하나님과 일대일로 만나는 신앙 없이 그저 교회만 나가서 군중 속에서 믿는 그런 군중 신앙 속으로 들어가면 절대 하나님을 못만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그 세례를 요한, 요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은 주님 어디 갔어요? 성령이 끌래서 광야에 가셨죠. 40일 동안 금하시면서 금식하셨죠.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를 맺는 거예요. 늘. 그리고 예수님 때 때만 나면 제자들 떼어 놓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더라라는 기억이 많이 있죠.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 3년의 흔적이 사라져요. 근데 갈라디아서에 뭐라냐면 자기가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그랬어요. 그니까 하나님과 일대일로 만나는 기회를 만들었다는 거죠. 네. 우리 그 자라는 그 종교 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가 그어 사형 선고를 받고 나올 때 뭐라고 이야기인지 아세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지금도 그재판 a 앞에 가면 그 고백이 적혀져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 나의 하나님을 개인적인 인격적인 개인의 만남이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a 오늘 현대교인들의 가 i 신앙이 좀 공허하고 신앙이 너무 관념화되고 이념화 a good thing. It's 하 o t 나 good 일 h i n g It's not a g o 예, 그래서 우리가 어 저는 뭐 천주교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이 심한 그그 그, 그게 많은 사람인데 천주교인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게 피정이라는 게 있어요. 피정, 피정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관계를 끊고 정말 일대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숲속으로 들어가 산속이나 아니면 사막 한간운로 들어가는 게 피정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수도사들이 바로 그렇게 예, 그 수도생활을 했거든요. 예, 근데 오늘날 우리가 기도원이라는 데 가가지고 그 피도 기도원에 가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천여, 저, 저, 그 천주교로 말하면 그 피정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세속적인 것들 막다 끌고 가죠.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예. 또 그런 신앙과 그런 체험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한 노력해야 된다. 매일 나의 하나님을 찾으. 우리의 하나님 찾으면 안 돼요. 우리 특히 말하면 그러죠. 아우 우리가 삼대를 믿었고 뭐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우리가 삼대 장로고, 우리 목회 우리 집안에 목사가 뭐열 명이 넘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그게 뭐, so what?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가 가운데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서 3대이그이 그, 이, 기본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라. 나의 일대일 관계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만나라.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된다. 열심히 나서 교회도 성, 눈에 보이는 교회도 섬기고 그렇게 교회에 섬기게 되면 내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런 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10의 1조를 드리는 그런 삶이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이다. 그 모범을 바로 베들 베델, 베델 서원으로부터 야곱에게 주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